안녕하세요. 초록플러입니다. 오늘도 예쁜 꽃 구경할게요. 작고 앙증맞은 애부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나비처럼 꼬리가 이렇게 길게 나와서 이렇게 몽우리가 있고요. 몽우리가 요 주르륵 길게 있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다른 애들하고 받쳐가지고. 사트라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트라타 38,000원이죠. 요 36,000원 드릴게요. 아, 꽃이 저거 꽃이 떨어져. 35,000원 드리겠습니다. 35,000원이고 꽃이 저쪽에 몇개 있는데 꽃이 떨어진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뿌리는 이렇게 다 건강하게 있는 애들인데 그거는 32,000원 드릴게요. 38,000원짜리입니다.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향도 있고요. 예뻐요. 토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사트라타입니다. 보이시나요? 앙증맞죠? 그리고 여기 또 앙증맞은 애가 사트라타 떨어졌고 벨라트륨. 요렇게 들어왔어요. 벨라트룸 5만원. 농장에서 꽂아놓은 그대로예요. 제가 쓴게 아니고 큰 농장에서. 벨라트룸이 여기 밥이 좀 됩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5만원 들어왔는데 요거 한개 남아서 48,000원까지 드릴게요. 꽃몽우리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주황색 꽃이 피어요. 아주 귀엽고 예쁜데 향도 아주 새콤새콤 하면서 향이 진하게 납니다. 요것도 토분에 요렇게 숯에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라트룸도 한개 있고요. 있고. 그리고 기꼬도 한두 개인가 있는데, 이렇게 꽃이 진짜 오래 가네요. 이제 정말 오래 피어 있어요. 기꼬 요거 15,000원 드립니다. 기꼬. 이렇게 생겼고 향도 있고 꽃이 진짜 오래 가요. 요에는 핀지는 좀 됐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있고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하나 또 작은 애또 보여드릴게요. 화이트펄인데 흰색으로 필 수도 있고 분홍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꽃몽우리가 요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꽃이 송송송 나오고 있습니다. 밥은 10개 되고요. 덴드로비움 촉도 나오고 있고 요거 화이트펄 12,000원입니다. 요거도 몇개 없어요. 많이 나갔어요. 이렇게 꽃이 송송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란 진짜 이렇게 키우려면 엄청 오래 걸릴 텐데 잎이 쭉쭉쭉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도 다섯 개예요. 크고 아주 크고요. 진짜 멋집니다. 풍란은 향이 진짜 끝내주죠. 이거 대엽풍란 3만 원짜리 오늘 29,000원 드리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꽃대 두 개, 꽃대 세 개짜리도 꽃대 세 개짜리. 있는데 꽃대 3개짜리도 3만원 드리고요. 저쪽에 있어요. 14,000원짜리 보여드릴게요. 얘도 만만찮은데 잎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엄청 조금 차이 나기는 해요. 이렇게 차이 나는데 꽃대 이렇게 나왔고요. 요거는 14,000원 대엽풍란. 이렇게 키우기도 또 한참 걸려요. 자그마한 애가 10,000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엽풍란 향이 너무 좋아서 얘는 돌에 붙여 갖고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저도 집에 한두 개씩 있긴 한데 계속 한 10년 이렇게 키우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꽃대도 많이 나오고 호접란도 한 10년 키운 친구가 있는데 꽃대가 이렇게 몇 갈래 나오고요. 엄청 튼튼해 갖고
잘 삽니다. 물을 뭐 거의 안 줘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 크리스마스 로즈 한개 있고요. 이거 한 분이 달라 했는데 지금 아직 입금이 안 들어왔어. 크리스마스 로즈 이렇게 있고요. 아, 이건 이렇게 떼고 여기 카톨레야 노랑 요렇게 빨간 무늬가 살짝살짝 들어갔는데 천사도 아닌 것 같고요. 요거 카톨레야 꽃대 다두 개씩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꽃대 두 개씩입니다. 요거는 14,000원. 금액도 괜찮아요. 14,000원이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카톨레야 노랑에 빨강이 들어가 있어요. 예쁘죠? 요거 이렇게 드리고요. 꽃멍울이 두 개입니다. 꽃대 두 개씩. 그리고 또 포켓너브도 한두 개 남았습니다. 요게 포켓너브 18,000원. 요렇게 생겼고요. 포켓너브 또 촉도 이렇게 밑에서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포켓너브였고요. 향 좋죠. 깔끔하고 꽃도 아주 깔끔한 색입니다. 연두의 흰색이 보시면 깔끔해요. 포켓너브는 이름 있는 난이죠. 전에부터. 그렇고 여기요. 리틀선. 리틀선 이렇게 생겼는데 주홍색 찐 주홍이죠. 꽃도 얘는 진짜 한 달, 거의 두달갈 수도 있습니다. 리틀선 25,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꽃대 두 대, 두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리틀선입니다. 요렇게 세척도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필요하시면 가까운 농장에 더 있어서 주문하면 됩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리틀스 25,000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얘는 얘 진짜 향이 새콤새콤 달콤하면서 신기한 향이 납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얘가 마이크로 칩인데요. 7만원. 요거 대가 조금 반밖에 안 되는 애는 좀 싸요. 3, 4만원 하는데 얘는 묵은 데가 많아서 묵은 데가 이렇게 많아요. 묵은 데가 이렇게 있어서 저기 또 촉도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있네요. 여기 나오고 있죠. 그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진짜 좋아요. 아, 새콤새콤한 새콤달콤한 향이 납니다. 진하게 나요. 꽃 색감도 고급스럽죠? 마이크로칩 요거 하나 동일로 보내드리고요. 바로 보내드립니다.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린들레이 5만원짜리 린들레이 꽃대 요렇게 나오고 있고요. 린들레이 요거 5만원. 요거 49,000원 드립니다. 49,000원 드려요. 린들레이 밥이 꽤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덴드로비움 린들레이고 여기 톱은 중분에 이렇게 제가 담아놨는데 톱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다 보내드립니다. 큰 거, 중분은 7,500원이고 큰 거는 9,000원, 작은 거는 5,000원이에요. 톱은 철망 같이 가고요. 작은 거는 철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차이나 드림 꽃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색감이 아주 뭐라노 조금 연하면서 고급스럽다고 할까나. 이렇게 차이나 드림 요거 25,000원 드려요. 그 요거 명찰이 어디 갔지? 명찰이 밥은 이렇게 생겼고요. 분은 이렇습니다. 차이나 드림이고요.
25,000원. 그리고 요 경홍 꽃이 지면서 또 나오면서 이렇게 있는데 요거 13,000원입니다. 경홍. 이렇게 경홍 석고기예요. 요거 꽃이 지면 지고 피고 뭐 그래요. 요 13,000원. 만 원짜리도 있고요. 경홍 석고기고 이거 프리즘 그거 진짜 이쁘죠. 향도 너무 좋고요. 예. 지금 아침이라 향이 살짝 나고 있는데 이쁘죠. 요렇게 멍울이 있고 프리즘 15,000원입니다. 프리즘 요것도 두개 있나? 그렇습니다. 많이 나갔어요. 이렇게 생겼고 또 여기 사쿠라 캔디 얘는 한개 있지 싶은데 얘 있지 더 없는 것 같은데 사쿠라 캔디고요. 꽃대 요 밑에 또 나오고 있네요. 꽃대가 얘는 두 개가 나오고 있네. 나오는 줄 몰랐어요. 사쿠라 캔디 18,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표 이렇게 생겼습니다. 향 있고요. 그리고 이거 드림 있죠? 이야, 멋진 드림. 꽃이 진짜 크고요. 화사하고 예쁘고 아주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드림. 밥도 많고요. 밥도 많고요. 이렇게. 요거 25,000원. 요것도 두 개인가 남았습니다. 드림 두개 남았습니다. 요거 하고요. 얼렁 데려가시고요. 아, 막실라리아. 이것도 향 너무 좋죠. 초콜릿 향. 초콜릿 향이 섞여서 바나나랑 섞인 향이 나는데요. 이렇게. 막실라리아 바리아빌리스. 바리아빌리스. 꽃이 이렇게 생겼고요. 16,000원. 오늘 요거 15,000원 드리겠습니다. 15,000원. 이것도 두세 개 있습니다. 15,000원 드리고요. 꽃 요렇게 생겼고. 아주 앙증맞고 예뻐요. 막실라리아 바리아빌리스. 바리아빌리스입니다. 자구는 요렇게 단계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제가 이거 디네마 요렇게 심어진 건데 이거 2만원짜리예요. 2만원짜리인데 오늘 제가 16,000원 드려요. 요거 봄에 보시면 이제 봄에 또 촉이 많이 흘러내리게 나옵니다. 디네마가 쭉 흘러나오게 나오고 요거는 다른 데 심을 필요도 없고요. 어디 얹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물받이 해서 물을 살짝 담아 놓으면 더잘클것 같아요. 요거 16,000원 드려요. 요렇게 생겼고요. 꽃이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 지고. 디네마. 이렇게 있고요. 여기 또 뭐냐면 메디오 칼카. 요거 꽃 한창 있을 때 22,000원 나가던 거예요. 요거 요거는 19,000원 드려요. 메디오 칼카 꽃이 여기 하나 떨어졌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하나 달려 있네. 꽃이 이쁘죠? 요렇게 생겼고 요거 부작하면 예뻐요. 돌이나 뭐 나무나 어디 부작해도 앙증맞게 꽃이 피면서 예쁩니다. 메디오 칼카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또 트롬니아가 분에 있는 거 하나 있는데 꽃 진거는 몇개 있어요. 꽃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꽃대 얘는 지금 끝에 꽃이 졌고요. 얘는 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빨간 같아요. 트롬니아
요거 다 2만원짜리예요. 2만원짜리. 요거는 18,000원 드릴게요. 18,000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롬니아 부작도 있어요. 부작도 꽃 나오는 거 있고요. 18,000원 드리고, 여기 플라스티치스, 플라스타치아. 작년에는 치스라고 나왔는데 올해는 또 치아라고 나오네요. 플라스티치아 푸베센스. 푸베센스 3만원. 요거는 3만원 그대로 드려요. 요거 향이 진짜 진해요. 꽃망울이가 많은데 향이 진하고 자구도 예뻐요. 이렇게 생겼어요. 잎도 참 이쁜 날이 많지요. 수도 없이 많아요. 이렇게 생겼고,